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 얼마 전 처음으로 지급됐는데요. 경기도가 이 청년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자 청춘 크리에이터라는 홍보 서포터즈를 꾸렸습니다. 발대식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자리해 제도에 대한 궁금증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역 앞에 차려진 야외 무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문구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인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100여 명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알리는 홍보 서포터즈입니다. 일명 청춘 크리에이터. 앞으로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올리는 등의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알려서 친구들이 이 혜택을 받고 취업 준비나 다른 생활에서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1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골목도 살고 지역도 살고 또 자영업자들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고 해서 한 번은 반드시 받는 돈으로 동네 골목에 써라 라는 취지로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날 축하 공연으로는 아웃사이더와 볼빨간 사춘기가 출연해 여름밤 청춘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